오늘 이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귀가 열려서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들려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질문이 들 때가 있어요. 언제가 예배하기 좋을까? 여러분, 언제가 예배하기 좋을 때일까요? 바로 지금인 거죠. 우리의 상황은 내 마음의 심사를 복잡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닫혀진 마음들이 활짝 열리고 성령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받아서 어두운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밝은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길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닫힌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에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 묶여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닫힌 것들이 다 열리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셔서 각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껏 복내려 주시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지 우리 입술에 우리 삶에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생명의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 야훼 하나님을 앙망하게 주시는 하늘의 약속 새 힘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시길 간절히 사모하오며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출애굽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는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것은 이방신을 섬기던 다른 나라의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는 사람들이 신을 찾고 각자 나름대로 이방신을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는데 이스라엘은 반대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친히 주님 앞에 서는 방법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을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제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되새김질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들을 세우시는데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시는 목적에 대하여 출애굽기 29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들을 거룩하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제물을 바쳐야 하는 제사장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물건을 다루는 책무가 제사장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목사님처럼 목회자로 부름받지 않았는데 제사장의 위임식이 2022년을 살고 있는 저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믿는 성도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것은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예로운 칭호였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보물 같은 소유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시고 거룩한 나라이십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왜 그럴까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제사장의 직임이 예수님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데요, 사실 본문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29장을 다 봐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조금 복잡할 것 같더라도 여러분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잘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서는 짐승이 세 마리가 필요했습니다. 몇 마리요? 세 마리. 수송아지, 숫양 두 마리가 필요했어요. 레위기 8장에서는 이 짐승들을 속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소, 그리고 번제물로 바칠 수량, 그리고 위임식에 쓸 양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이러한 위임식 제물만 준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위임받을 대상자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려면 특별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물로 몸을 씻고 제사장 예복을 갖추어 입고 복장을 갖춘 다음에는 그 기름을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게 하시는데, 준비된 수송아지 머리 위에 아론과 아들들이 회막문 앞에 끌어온 그 수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죄를 이 송아지에게 전가하는 의식을 하는 거죠. 모세가 회막문에서 그 송아지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것은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용서받아야 하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도 속죄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번제를 위한 첫 번째 숫양을 제단 위에 불살라 드리는데요, 이 번제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올라는, 외우기가 쉬워요, 올라가는 제사를 말해요. 히브리 단어 올라가, 올라가는 제사를 뜻합니다. 다른 말로 번제는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전부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나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번제인데요, 그렇게 번제를 드릴 때에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향기로운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알았던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향기가 납니까? 병원에 가면 병원 냄새가 나고, 순대국집에 가면 순대국 냄새가 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야 될까요? 예수님의 향기,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자의 삶,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송아지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고, 첫 번째 순양을 잡아서 이제 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수장을 바쳐야 되는데, 이것은 제사장의 위임식을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위임식 중에 수장의 피를 제사장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발가락에 찍어 발랐어요. 이것은 몸 전체에 피가 묻은 것을 표현해요. 몸을 대표하는 오른쪽 귓볼, 오른쪽 엄지, 오른발가락에 수장의 피를 바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사장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손과 발로 제사를 드리도록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성별해야 했고,
언제나 거룩한 행동을 하기 위해 손을 성별해야 했으며 늘 거룩한 길을 걷기 위해 발을 성별해야 했다. 왕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고 여러분의 두 손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시고 여러분의 두 발이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두 손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두 발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 있는 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저는 현장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배당에 오는 것도 예배고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것도 예배고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것도 예배인 거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 이제 현장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번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받아서 그것을 흔들어서 요제로 드렸습니다. 요제는 이렇게 흔들어서 바치는 제사나 제물을 말하는데, 그렇게 바친 요제물로 바친 제물을 모세가 다시 제단 위에 놓고 번제와 더불어 불에 태워서 야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 화제로 드립니다. 주님이 그 예식을 기뻐 받으셨어요. 둘째 수장을 바치는 제사장 위임식 제사에서 제사장의 몫으로 정한 것은 나중에 삶았고요, 하나님의 몫은 제단에서 불태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에 쓸 숫양에서 가슴 부위, 갈비 부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예식을 하고 그것을 이제 모세 몫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받기 전이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모세가 제사장의 몫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쓴 그 위임식 숫양 중에서 흔들어 바친 가슴과 넓적다리는 거룩하게 구별해서 제사장에게 주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화목제물 중에서 야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로 제사장에게 주어져야 하는 몫을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이들의 먹거리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먹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지 염려해야 됩니까? 염려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니까. 공중나는 새들을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이 먹이시고 주님이 마시게 하시고 주님이 입혀주시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하나님 있는 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이스라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아론의 거룩한 옷 성의를 물려받게 하시는데요, 아론의 이 대제사장 의복은 그의 뒤를 이을 대제사장에게 물려주고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 된 그 사람은 아론의 성의를 입고 성소에서 섬겨야 했습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위임식 숫양 고기 광주리에 있는 그 떡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알려주셨어요. 먹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아무데서나 먹으면 안 됩니다. 회막 문에서 먹어야 합니다. 남으면 불에 태워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구별된
제물이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제사장의 위임식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어요. 7일 동안 진행되는 위임식 기간 동안에 제사장은 매일 이 속죄제를 드려야 했어요. 본문 35절 3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아멘. 새로 취임하게 되는 제사장은 7일 동안의 회막 안에서 거하면서 일주일 동안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어요.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 익숙해지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기간이 일주일의 위임식 기간은 제사장 직임을 위한 교육받기에 꼭 필요한 기간이었는데 무엇보다 집중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었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훈련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백성의 죄를 가지고 제단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으려면 7일간 자기와 제단을 위하여 매일 속죄제를 드리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단이 거룩해야 되고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 거룩해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본문 37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에 대하여 신경 쓰시는지 여러분 보이시죠? 그런데 7일의 위임식 기간 동안에 매일 드리는 제사는 제단을 위한 속죄제 외에도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기적으로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회막에서 1년 된 어린 양 두 마리를 아침과 저녁에 드려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순종을 결단하며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호흡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을 결단하며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그날의 하루를 반성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으나 제가 혹시 실수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밤에 단잠을 자게 하시고 내일도 소망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매일매일 1년 된 어린 양을 아침과 저녁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번제를 드리는 회막문에서 이스라엘을 만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2절 4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야훼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회막문,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회막문 가까이에 있는 제단에서 제사장들을 만나고 모세와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실 것을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게 하신 목적이 여기서 나옵니다. 제사 규례의 목적이 여기서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시려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기를 정말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 규례와 제사 규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야훼이신 것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야훼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야훼니라. 아멘.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아주 관계적으로 깊이 있는 알을 말합니다. 정말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 야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궤와 속죄소를 만들게 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신 것, 성막 예배를 위하여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 규례를 만들어 주신 것,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 구원의 하나님 야훼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마누엘을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중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적 애굽이라 말할 수 있는 죄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받은 이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며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위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게 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임마누엘 복 주시려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제사장의 위임식 받는 것과 제단을 성별하는 것과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한 말씀을 짧게나마 들으시면서 아마 여러분, 야 복잡하다, 머리 아프다, 어떻게 했을까? 라는 다양한 생각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예수님 믿어서 참 다행이다. 구약의 복잡하고 세세한 규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제사와 제사장 제도, 아무리 정성과 마음을 담은 예배를 통하여 제사장으로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구약의 제사와 제사장 제도는 결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드려야 했어요. 날마다 드려야 했어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긴 시간에 걸쳐서 귀중한 짐승을 날마다 규정된 의식에 따라서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기 위해서 제사장은 매일매일 제물 드려야 했는데 그래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다 바뀌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출애굽기 29장에 레위기 8장에 그 복잡하고 세세한 제사장 위임식과 제사 규례와 그 방법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은 여전히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바치심으로, 그분이 바쳐진 그 한 번의 제사로 예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것이죠. 저는 임마누엘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 온 우주가 다 하나님 건데 이 우주의 거대한 스케일을 생각하면 나라는 한 사람은 정말 작고 미미한데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제가 원고에 쓰지 않은 이야기를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감동이 와서 합니다. 여러분, 잔치를 벌릴 때 잔치의 주인이, 잔치의 영광을 받으실 그분이 길거리의 노숙자처럼 뻗어 있었던 우리를 만나시려고 찾아오신 거죠. 구원의 잔치를 여시면서 더러운 피를 씻을 방법이 없어서 자기의 피를 부어주시고,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여겨주시니,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함을 받게 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귀와 손과 발가락에 피를 발랐던 제사장처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에 하나님의 보혈의 피가 있으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으니 매일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 중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 된 겁니다.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복 있는 삶인 것을 믿고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출애굽기 29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 찬양을 또 생각나게 하셨어요. 사실 말씀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이 수많은 제사 의식과 규례가 도대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와 무슨 상관일까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이 한마디 주시더라고요. 네가 사는 그것이 나의 은혜 때문인 거 아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은 전혀 없도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는 내 영혼의 주인.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는 내 영혼의 주인.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는 악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는 내 영혼의 주인.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나를 드립니다. 주님 손에 나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손에 나를 드립니다. 주님 손에 나를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중에 거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나의 삶을 주님 손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